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농민들에게 우선 지급금을 지급했는데요. 쌀값이 크게 떨어지자 지급한 금액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쌀값 폭락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쌀값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을 정부는 공공비축미를 매입하면서 농민들에게 40kg에 4만 5천 원씩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40kg에 4만 4,140원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매입 가격 5만 2,270원에 비해 15.5%, 8,130원이나 낮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급금과의 차액인 860원을 다음 달에 지역 농협을 통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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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전북에서 4만 5천여 가구가 모두 26억 원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는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2만 원대로 폭락한 상황에서 우선 지급금마저 환수하는 것은 농민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860원 더 지급이 됐다 해서 환수한다는 이 정권,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을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또한 쌀값 폭락의 책임이 수입사를 무분별하게 들여온 정부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환수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쌀이 부족하든 남든 무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 정부가 사실은 대단히 협상을 잘 못한 것이고 이걸 바꿔야 됩니다. 농민단체는 지역농협에서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농민들과 협의해 환수 거부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환수를 거부할 경우 정부에서 상응하는 조치로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줄일 수 있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주시가 버스 회사의 안전, 경영, 서비스를 평가해서 1위 업체에게 수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인데요. 이 시민단체들이 이 결과를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최근 전북연구원을 통해 버스회사 5곳에 대한 안전과 경영, 서비스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 업체가 1위를 차지했고, 전주시는 2억 5천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문제 많은 버스회사가 1위를 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배차표를 분석한 결과 노선 배차와 근무 일수 등 여러 부분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어려운 노선에 가장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가장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근무 일수는 또 비탑 조합원들에 비해서 작아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가 지표인 대형사고 예방 노력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전날 최대 17시간이나 일한 버스 기사를 다음날 새벽 5시에 불러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한 것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겁니다. 시민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는 행동들인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최고 점수를 주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평가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재평가 없이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이제 못 드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나가고 그런 게 낫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행한 평가가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대가 전주교대에 연합대학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국립대의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는 건데요. 전주교대는 부정적 입장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는 지난해 말 전주교대에 공문을 보내 연합 컨소시엄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연합대학을 넘어 장기적으로 통합까지 고려해보자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립대 간 연합대학을 구성하면 4년간 최대 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대는 연합대학을 통해 어려운 재정난을 타개하고 학문적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합대학 추진을 통해 대규모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전북대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이용해 우수한 초등교원을 양성할 수 있어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전북대가 생각하는 연합대학은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능과 역할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학점 인정, 교직원 교류, 공동 석박사 과정 운영 등을 통해 신입생 공동 모집과 교육과정 표준화, 교수 공동 채용 등 통합의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교대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전주교대는 회신 공문을 통해 전북대와의 공동 컨소시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경북대와 대구교대, 충북대와 한국교원대가 연합대학 구성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대와 군산대 간에는 교수와 학생, 장비 교류 등을 통한 연합대학 구성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합대학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은 오는 3월 말까지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가운데 하나인 전주교대가 아예 논의의 장에 나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을 아시아의 문화심장으로 만들어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사업비 마련 등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도청 건물을 모두 헐어낸 조선시대 전라가명터. 올해 감사 집무실 등 6개의 가명 건물이 부분 복원됩니다. 가명을 폭넓게 둘러싸고 있던 옛 전주 부성의 보전 계획도 세워집니다. 핵심 사업으로 현재 남아있는 풍남문을 포함해 4대 부성 성문과 성벽 일부를 복원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방 이루어지려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4대 문이라든지 성벽을 복원한다든지 일부 복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가명이 있던 그런 호남 제일성으로서의 위상을 우리가 되찾고. 전주시가 옛 도심을 2020년까지 아시아의 문화 심장으로 바꿔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옛 도심 일대 330만 제곱미터가 대상입니다. 풍패지간과 동학혁명 등 옛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역사의 흔적, 서학동 예술촌과 무형유산 같은 문화예술 자산들을 한옥마을 같은 전주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과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 사업들을 모은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꼭 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개별 사업으로 보면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이름을 씌운 것은 저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통일성 있게 가자 그런 의미에서 씌운 거고. 전라가명의 전체 복원과 4대 부성 복원 여부,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옛 도심에서 재개발 사업들이 예정돼 있어 정체성 훼손 논란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해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올해는 특히 국내외 경기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에 있는 건축용 창호 생산업체입니다. 2015년 500억 원이었던 매출이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100억 원이나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준비해온 수출로 위기를 돌파할 계획이지만 안팎의 여건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게 환율이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회사를 운영하는 데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고심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소기업청이 올해 정책 자금의 포커스를 이 같은 수출 유망 기업 지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수출 금융을 1,750억 원으로 늘려서 원자재 구입 등에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고 수출 사업화 자금 500억 원도 새로 설치해서 해외 인증과 판로 개척 등에 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올해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장 가능한 수출 유망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집중 지원을 해서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중소 중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도 수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서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도 강화됩니다. 조선 협력업체들에게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금리가 올라가도 정책자금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이달 말까지 8차례에 걸쳐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에게 새해 달라진 시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라북도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외환 위기나 리먼 사태 당시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11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가 65로 조사돼 7분기 연속 기준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BSI 65는 외환 위기 때였던 98년 2-4분기와 동일하고 리먼 사태가 났던 2009년 1-4분기의 BSI 60과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BSI는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음을, 100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합니다. 전주 시내버스가 다음 달 20일부터 바뀐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노선을 안내하고 있고 조만간 노선 안내도 15만 부를 주민센터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배차 간격이 4.6분 줄어드는 등 시민들의 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도의원의 선거유세팀장 41살 박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에 열린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자원봉사자 7명에게 모양이 같은 모자와 옷 등을 착용시키고 도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 4도, 진안과 장수 1도 등 1도에서 5도에 머물고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오후에 서해안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고 오후에 약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눈이 시작돼 토요일까지 내리겠고 당분간 추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은 JTB 전주방송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진안군 북이면 원세동마을 주민 여러분이 53만 7,200원. 진안군 북이면 신덕마을 주민 여러분이 25만 2,000원. 진안군 북이면 적천마을 주민 여러분이 20만 1,000원. 진안군 북이면 큰턱골마을 주민 여러분이 16만 7천원. 남원시 산동면 식년마을 주민 여러분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 호남 제1문에 있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간이정류소가 새롭게 단장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5월까지 3억 원을 들여 호남 제1문 간이정류소에 승강장과 버스베이, 발열 의자를 설치하고 인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가 폐비닐 수거율을 높여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인상합니다. 남원시는 올해부터 폐비닐 수거 보상금의 등급별 단가를 평균 40원가량 올려 킬로그램당 A급은 140원, B급 120원, C급은 98원을 지급합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서울 강서구에 있는 공공기숙사 완주학사의 입사생을 오는 2월 3일까지 모집합니다. 선발 대상은 수도권 2년제 이상 대학교에 진학할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4명으로 학생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완주군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봉준 장군 탄생 161주년 기념행사가 동학 관련 단체와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열렸습니다. 고창 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동학 농민군들의 정신에 따라
화훼와 평화,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